충청북도가 발열과 호흡기 증상 환자에게 반드시 검사를 권유하도록 의사들에게 요청했습니다. 감기인 줄 알고 확진이 늦어지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개학 연기에 학교 비정규직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일한 날짜만큼 급여를 받는 만큼 출근 보장을 요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충북 주자들이 첫 선거대책회의를 갖고 승리를 다짐했습니다. 미래통합당 충북도당은 다음 주 총선 체제로 전환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충북 지역 뉴스입니다. 단순 감기인 줄 알고 뒤늦게 검사를 받았다가 코로나19 확진이 나오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는 별다른 감염원이 없더라도 발열과 호흡기 증상 환자가 오면 반드시 검사를 권유하도록 의사들에게 요청했습니다. 이지영 기자입니다. 지난 13일 확진 판정을 받은 음성군에 사는 46살 여성. 발열과 기침, 호흡기 증상으로 두 차례나 동네 의원을 찾았습니다. 약을 먹어도 상태가 나아지지 않자 일주일 뒤 스스로 선별진료소를 찾았습니다. 하루 뒤엔 남편과 두 딸도 모두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확진 환자 가족들은 대구나 경북, 해외를 다녀온 적이 없고 신천지와 관련도 없어 동네 의원을 찾았을 때는 의사도 코로나19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발생이 안 되고 있으니까 단순 감기 증상으로 봤을 때는 의사 소견에 따라서 그럴 때는 그냥 감기 처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른바 사회적 거리 두기도 잘 지켜 감염원은 오리무중입니다. 역학조사에 따르면 4명의 확진 환자는 자가용을 이용해 함께 이동했고 마스크도 쓰고 다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감기인 줄 알았다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보건당국은 비슷한 증상이 있으면 반드시 검사 소견을 내도록 의사들에게 권유했습니다. 감염 경로를 확인하는 문진보다 발열과 기침 등 의심 증상을 중심으로 검사를 늘려야 한다는 겁니다. 완전히 이제 전문적인 의사 영역이기 때문에 이제 환자가 거부했을 때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수도권 각 지역에서 전체 정원의 40%가 매일 출퇴근을 하는 혁신도시에서 확진 환자가 나오면서 주민 불안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시종 충북지사는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에 통근버스 운행을 자제하고 재택근무를 하거나 혁신도시에 임시 숙소라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괴산 집단 감염 환자 가운데 첫 완치자가 나왔다고 충청북도가 발표했다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정정했습니다. 충청북도는 국립중앙의료원 상황실에서 잘못 집계한 정보를 전달해 괴산 장현 오가리 70대 여성이 완치된 것으로 발표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해당 여성은 지난 6일 확진 판정을 받아 중앙의료원으로 이송된 뒤 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완치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를 감염 우려로 거론되고 있는 사상 초유의 4월 개학을 걱정스럽게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개학이 연기되면서 일을 할 수 없는 학교 비정규직들인데요. 당장 생계도 걱정해야 할 처지라며 농성까지 벌이고 있습니다. 김영일 기자입니다. 피켓을 들고 교육감실 앞을 점거한 사람들. 사상 초유의 개학 연기로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며 지난 13일부터 농성에 들어간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입니다. 일한 만큼 급여를 받는 학교 비정규직들은 계약이 연기되면 일을 쉴 수밖에 없어 이대로라면 겨울방학을 포함해 석 달 이상 임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까지 하면 나 진짜 언니 굶어 죽을 것 같아요. 들어온 지도 이제 1, 2년밖에 안 된 친구인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말 눈물이 났습니다. 계약이 미뤄진 기간만큼 수입이 없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가 충북에만 11개 직종에 2,600여 명. 이미 3주나 연기된 계약이 또다시 미뤄지면 생계 위협이 현실화될 것이라며 일반 교사처럼 출근 보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 학교 교직원인데 똑같은 복무 처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복무 처리를 못 받고 있고 선생님들이 지금 너무 마음이 또 다급도 하시고. 충청북도 교육청은 당장 할 일도 없는 상황에서 하루 2억 원 가까운 임금까지 부담하며 출근을 약속할 수는 없다는 입장. 또 계약이 미뤄져도 수업 일수를 채우기 위해 방학을 줄일 수밖에 없어
결과적으로 임금 차이는 없을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수업 일수가 감축에 따라서 근로 일수가 감축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무 연수나 아니면 근로 일을 부여를 해서 연간 총 임금에 손실이 없도록. 충청북도 교육청은 또 급여 일부를 미리 지급하겠다는 계획도 내놨지만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조삼모사일 뿐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 요즘 코로나19에 대한 우울감을 뜻하는 코로나 블루라는 말까지 등장하면서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코로나와 관련해 심리상담 건수는 지난 한 달 반 동안 전국적으로 4만 7천 건이 넘었는데요. 보이지 않는 불안에 대한 감염이 새로운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채영 기자입니다. 확진자와 동선이 겹친다는 이유로 자가격리를 경험했던 43살 백모 씨. 아픈 딸과 단 둘이 외롭게 지냈던 14일은 그야말로 지옥 같았습니다. 내가 다음 날이면 또 증상이 나타나면 어떡하나? 또 나로 인해서 아이가 아프면 어떡하나? 그동안 나랑 접촉했던 사람들한테까지 내가 피해를 주면 어떡하나? 그런 죄책감, 그다음에 불안함이 제일 컸었고요. 주변의 시선은 더 큰 상처가 됐습니다. 댓글에서는 이제 시에서 물품도 지원해주고 또 생활안전자금도 주고 하니까 얼마나 좋냐. 자가격리가 됐다고 하면은 바로 이렇게 사람들 인식이 그 감염자 취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평범한 일상을 빼앗긴 시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무기력하고 뭐 그냥 뭐 외롭기도 하고 그냥 뭐 그냥 갇혀 있는 느낌. 나갈 수도 없는 건가 뭐 앞으로는 막 이런 생각도 들고. 제가 마스크를 안 끼고 나갔을 때 다른 사람들이 저를 보고 뭔가 경각심을, 그러니까 불편을 한다는 거죠. 사람들한테 그런 불편한 감정을 안 주기 위해서 그냥. 엄청난 스트레스죠. 정신건강복지센터에는 하루가 멀다 하고 코로나 불안을 호소하는 상담 전화가 끊이질 않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답답하시거나 심리적으로 좀 불안하신 거 있나 걱정이 돼서 좀 연락드렸어요. 막막해진 생계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극단적인 감정을 드러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자영업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내가 지금 나가서 빨리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을 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불안을 넘어서 조금 분노를 표출하셨던 분도 계셨어요. 코로나19가 확산된 지난 한 달 반 동안 전국적으로 4만 7천여 명, 충북에서는 2,700여 명이 심리상담을 받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불안감까지 전염되면서 이제는 심리적 트라우마에 대한 체계적인 치료도 고민해야 할 시점입니다. MBC 뉴스 이채연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에 동참하는 충주 지역 기업들이 늘고 있습니다. 충주 첨단산업단지에 입주한 유한킴벌리는 연구인력 11명을 대상으로 재택근무를 시행했고 자동차 배터리 부품업체 엘콤은 한 주에 직원 절반만 근무하고 절반은 유급휴가를 가도록 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외부기관의 기업체 방문 자제와 재택근무 시행 등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4.15 총선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가장 빠르게 총선 체제로 전환했는데요. 4년 전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충북 8개 선거구 가운데 5곳을 새누리당에 내줬었습니다. 이번에도 쉽지 않은 선거가 예상되는데 4선 현역 의원까지 컷오프시킨 민주당은 대신 새 인물들을 대거 공천하면서 총선 서력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정재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20대 총선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이 충북에서 가져간 의석은 단 3석이었습니다. 8년 연속 청주 밖에선 한 석도 차지하지 못하며 체면을 구기다 보궐선거를 통해 겨우 4대 4 균형을 맞췄습니다. 이제 공수를 바꿔 여당으로 총선을 치르게 된 충북 민주당의 새 전략은 신구의 조화. 8개 선거구 가운데 무려 5곳에 총선을 처음 치르는 신인들을 기용했습니다. 두 번 연속 선거에서 진 지역들인데 청주 서원구만 4선 5재세 의원의 자리에 이장섭 전 충청북도 정무부지사가 낙점됐습니다. 후보 진영들이 오늘 보니까 정말 잘 짜여져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정말 신구가 조화를 잘 이루고 있다. 충청북도의 새로운 미래를 꾸릴 수 있는. 중부 3구 내는 정치에 처음 입문한 경찰 출신 이모선 예비 후보를 내세워 검찰 출신 경재수 의원과의 대결 구도를 만들었습니다.
뭐 3구는 아시다시피 발전에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를 한층 더 도약시키기 위해서는 누구보다 힘 있는 여당 후보가 필요합니다. 정우택 의원이 떠난 청주 상당구에는 본선에 처음 오른 정정순 예비 후보가, 동남 4구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원 예비 후보가 출격하고, 충주에는 정치 신인인 김경욱 전 국토교통부 차관이 이종배 의원의 3선 저지에 뛰어들었습니다. 고속철도 환승역으로 충주역을 승격시켜서 예전 도청 소재지의 영광을 되찾고 원도심에 5천억 원을 투자하는 등 충주의 수도권 시대를 대비하겠습니다. 여기에 4선 관록의 변재일 예비 후보, 3선을 노리는 도종환과 재선에 도전한 이우삼 등 현역 의원들이 이들을 지원합니다. 드림팀을 꾸렸다는 게 민주당의 설명. 촛불혁명 과정에서 국민의 요구가 실현될 것이냐, 아니면 과거로 해결할 것이냐, 이번 총선에 달려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주신 사명 기필코 완수하겠습니다. 다만 코로나19 여파가 정치 신인에게 불리할 수밖에 없고, 무소속 출마를 준비하는 당내 반발이 여전한 점도 민주당이 풀어야 할 난제입니다. 미래통합당 충북도당도 지난 주말 8개 선거구 후보를 확정한 상태여서 이르면 다음 주 총선 체제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 단양군이 재난관리기금과 예비비 1억 7천만 원을 들여 모든 군민에게 손소독제를 나눠주기로 했습니다. 휴대용 손소독제 3만 개는 한 사람당 한 개씩, 살균제 1만 5천 개는 가구당 한 개씩 이번 주에 나누어지게 됩니다. 단양군은 또 방역단 23개 팀을 꾸려 다중이용시설과 음식점 등 1,400여 곳을 소독했습니다. 코로나19 관련 기부가 잇따르는 가운데 괴산군 공무원도 기금을 모았습니다. 괴산군 공무원은 충북에서 가장 많은 확진자가 발생한 장현면 오가리 주민들을 위해 모두 1,332만 원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모금액은 충북사회복지 공동모금회를 통해 장현면 주민들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경찰이 검문 방식의 음주 단속을 중단하자 도내 음주 사고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북지방경찰청은 올해 1월부터 지난 12일까지 도내 음주 사고가 149건 발생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4.2% 증가했고, 음주운전 적발 건수도 797건으로 1년 전보다 15.5%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25일까지 예방 홍보 기간을 거친 뒤 매주 2회 이상 주요 도로에 LED 입간판이나 안전경고 등으로 S형 통로를 만들어 의심 차량에 대해 음주 측정을 하는 지그재그식 선별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충북도 내 코로나19 자가격리자 가운데 정부가 설치를 권고한 스마트폰 앱 설치율이 21%에 그쳤습니다. 충청북도는 확진자와 접촉했거나 동선이 겹친 자가격리자 147명 가운데 21%인 30명만이 앱을 설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나머지는 해제일이 가까웠다거나 앱 설치와 사용이 어렵다는 이유로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자가격리자 앱을 설치하면 격리 장소에서 벗어날 경우 관리자에게 경보음이 울리고 하루에 두 번씩 증상 유무를 적어 전송해야 합니다. 충청북도가 청소년들이 모이는 PC방과 노래방, 학원에 대한 긴급 방역에 나섰습니다. 충청북도는 PC방과 노래방은 청소년들이 자주 이용하는 시설로 장시간 머물러 감염 위험이 크다며 전체에 대한 방역을 끝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충북지역 뉴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